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사연, 학교 생활의 고민, 입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그리고 학교 생활, 전학, 육군사관학교 입시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거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고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로 대전의 다른 직업계 고등학교로 학교장 추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전학이 가능한가요? 너무 간절해서 그런데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학으로 관내 특성화고에서 마이스터고 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제가 희망하는 마이스터고에서 한 명이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현재 결혼이 한 명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 학교장 추천으로 마이스터고에 원서를 넣고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이 받아주시면 전학이 가능할까요? 학교 부적응 등으로 교육환경 변경 전학으로 대전의 다른 특성화고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이 한 명도 없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해당 정원에서 2-3%까지 받을 수 있던 걸로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희망하는 학교에 결혼이 없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의 학과로도 전학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 마이스터고 전학 희망하는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전학이 가능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네, 이게 두 번 왔다 갔다 한 사연이라서 두 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학은 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학교장이 학생을 전학을 시켜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전학 추천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요 하는 이유로는 전학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학생들 다 전학시켜달라고 하겠죠. 그 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이유 없이 학교장이 추천해줘서 전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마이스터고는 전학으로 입학하고 나오고 편입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전학해서 일반고로 간 학생이 어떻게 나갔는지가 더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마이스터고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늬만 마이스터고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름은 마이스터고인데 이미 특성화고가 돼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전 지역 대부분은 학교장 재량으로 전학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이 직접 전학을 승인하고 허가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전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뭐 양쪽 학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전학, 뭐 이거는 대전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이쌤의 Q&A. 두 번째 전략이죠. 이 학생이 이제 이 학교를, 현재 학교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학교장 추천은 좀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교육환경 변경 전학. 학교 부정응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한 학생이 되려면 그러면 3개월 이상의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 이런 거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원인이 현재 학교에 있다는 걸 인정도 받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학교에서 좀 거부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3개월 동안의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교육환경 변경 전학 아픈 걸로는 힘들 것 같다. 그럼 학폭의 피해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심각한 교권 침해의 대상 학생? 뭐 학교 선생님이 괴롭혔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죠. 또한 이제 원하시는 학교에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학생으로 분류가 됐어요. 현재 학교가 원인이 제공돼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근처 학교로 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가다가 또 그 해당 선생님이나 해당 학생이나 아니면 그 환경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학교에서 5km 밖에 동일 계열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원하시는 학교가 같은 5km 안에 있으면은 배정받기가 쉽지 않죠. 또한 목적고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정원의 5%까지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조이쌤의 Q&A.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다시 메일을 보내셨는데 만약에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해 줘야 되는 이유로 전학을 가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취득하려는 자격증 중에서 현재 학교에 기계가 없어서 실기를 해줄 수 없다. 는 등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마이스터고로 전학을 가는 게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이 학생이 가정한 겁니다. 전학을 진행하게 되면 목적고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면 됩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학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왜 안 되냐면 취득하려는 자격증 중에서 현재 학교에 기계가 없다. 실기를 준비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전학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가 중3 때 알아보고 입학을 했어야지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교육청 승인이 안 나는 거죠. 물론 해당 학교에서도 승인이 안 되고요. 어찌됐든 네, 뭐 가정하자고 하니까 어찌됐든 학교에서 허가를 했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허가를 했어요. 그래 전학하라. 그럼 교육청에서 또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넌 전학이 필요하다. 실기를 못하겠구나 이 학교에서. 그러면 또 어찌됐든 계속 가정을 하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허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교육청에서 집 근처의 특성화고 중에서 빈자리가 있는 학교에 목록을 주고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장과 교육청이 추천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추천했다 치면 학교 목록을 주고 지원을 하게 돼요. 이때 가시고 싶은 마이스터고 없으면 지원 못합니다. 네, 지원을 못해요. 이 마이스터고 뭐 한 명 비었는데요 선생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터고는 편입을 받지 않아요 잘.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부터 교육받지 않는 애들 안 받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없고 원래 소속고로 돌아가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교육청과 다 허가가 됐으면 아무 학교로든 전학을 가야 해요. 보통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복잡하고 어렵죠. 동일 계열 전학은 매우 어려워요.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 일반고에서 일반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를 쉽게 쉽게 마구마구 허가를 해주면 중3 때 고교 지원했던 게 다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뭐하러 열심히 지원하고 줄 서가지고 뽑겠어요. 그냥 아무 학교 간 다음에 전학하면 되지. 그래서 전학을 이렇게 어렵게 깐깐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특히나 대전 지역의 경우는 특히 대전 지역뿐이 아니라 광역 지자체들은 특성화고 관내 이동 더 어렵습니다. 잘 허가되지 않아요. 조이쌤의 Q&A. 좀 사연을 소개하다가 좀 제가 웃었는데 좀 마음이 아프셨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메일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성화고 학생이라 우리 차별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계열 전학은 어려워요. 뭐 이것도 가정하고 이것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대부분 다 안 됩니다. 동일계열에선. 게다가 원하는 일반고 원하는 특성화고 이렇게 딱 특정하고 찍어가지고 전학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고 중3학교 만약에 이 사연을 우연히 중3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학교 지원할 때 특히나 특성화고 지원할 때 충분히 생각과 공부를 해보고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최대한 현재 학교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